아쉽게 짧은 쪽으로 지금 빠져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2점만 획득했습니다. 오태훈 선수도 득점이 되고 있긴 하지만 잔실수가 지금 초반에 좀 나오는데요. 네. 점수차가 잘 좁혀지지 않고 그대로. 김현우 선수가 지금 조금 앞선 상황인데 자, 뭐 두 선수 다 오늘 경기하는 플레이로 봐서는 공격 위주의 지금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같은 팀에서 뭐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고 뭐 상대편을 지금 뭐 괴롭히는 플레이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가 적은 선수가 세트를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상대가 주춤할 때 치고 나가야 될 상황, 기회인데요. 지금 뒤돌리기를 끌어내나요? 리버스로. 있어요. 네. 들어갔습니다. 김현우 선수의 아주 또 감각적인 스트로크를 볼 수 있었던 네. 아주 멋진 리버스였습니다. 거의 수직으로 반대쪽 장쿠션을 들어갔었는데요. 네. 리버스 득점. 조금은 예민한 옆돌리기. 자, 득점이 되네요. 네. 3점째. 스코어는 12대 6. 더블 스코어. 팀리그에서는 서로 응원을 해줬습니다만 지금은 본인의 성적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을 해야죠. 예. 자, 회전. 네. 네. 끝까지 잘 살려주는 회전으로 계속해서 연속 득점 잘해주고 있습니다. 김현우 선수가 조금 더 지금 오태훈 선수보다는 집중이 잘 돼 있는 모습이고요. 예. 지금 팔 상태, 감각적인 부분이 지금 일찌감치 득점으로 연결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은 부족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김현우 성공합니다. 네. 1세트의 세트포인트 김현우. 양방향으로 앞돌리기 짧게가 있었는데 네. 조금 더 과감한 스트로크를 쓰는 쪽으로 선택을 했고 네. 하고 득점을 했습니다. 바로 김현우 선수가 뭐 세트 마무리될 수 있는 배치. 놓치네요. 자, 뒤로는 힘이 없어요. 이번에는 경기 초반에 뒤쪽까지 한번 생각을 했던 시도가 나오긴 했는데 네. 이번에는 직접 득점을 하기 위한 힘비합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닝 초구를 풀면서 공타를 기록했었고 8이닝 만에 또 공타가 나옵니다. 김현우 선수가 조금 위험한 실수가 한번 나왔는데 네. 문제는 이제 오태훈 선수의 집중력이 어느 정도 살아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죠. 들어갑니다. 네. 상대가 머뭇거릴 때 따라가야 될 상황인데요. 오태준 선수 짧은 각 또 스피드를 이용한 자 공격으로 득점을 해주고 지금 조금 섬세함이 필요하죠. 네, 일목적구 두께 아주 잘 뒤로 돌려서 맞춰냈고요. 들어갔습니다. 네. 일목적구 빨간 공의 두께가 관건이었는데 내공과 교차가 되는 네. 아주 좋은 두께 공략이 되고 내공의 각도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연속 포인트. 포쿠션으로 아주 부드러운 스트로크로 자, 진행이 됐고요. 가나요? 제이목 쪽으로 네. 찾아갑니다. 오늘 1세트 경기에서 오태준 선수는 처음으로
3득점 이상을 기록합니다. 자, 원뱅크 걸어치기 오태준 선수 찬스예요. 걸었습니다. 들어갔어요. 네. 2점을 한 번에 획득합니다. 이제 2점 차. 참 당구 경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재밌죠. 마무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 선수에게 기회가 넘어가고 네. 또 이렇게 쫓아갈 수 있는 또 배치들이 나와줘요. 그렇죠. 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실력도 실력이지만 멘탈이 강한 선수가 세트를 가져갑니다. 자, 회전량 좋아요. 있어요. 들어갑니다. 네. 오태준. 이제 턱 밑까지 추격했습니다. 오태준. 점수 차가 두 배 이상 났었지만 자, 오태준 선수. 야. 지금 뭐 뱅크샷 한 방이면 자, 세트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다행히 이제 뱅크샷 배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옆으로 갑니다. 대회전. 제이목 접근 코너 근처에 네, 아주 시원하게 자, 자 갑니다. 짧아지고 있죠. 갑니다. 득점. 네. 14대 14. 아, 첫 세트부터 이렇게 완벽한 아주 팽팽한 경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오태준 선수도 세트 포인트 대역전극 나오나요? 같은 팀에서 뛰고 있는 두 선수의 대결이지만 네. 이렇게 완벽한 또 평평한 경기가 나올 줄은 자, 좀 예상하기 쉽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자, 뒤돌리기인가요? 앞돌리기인가요? 앞으로 가네요. 자, 자 됐어요. 잡아줬다가 성공! 네. 오태준 역전 승리! 야 1세트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명승부였습니다. 네. 아, 오태준 선수 이 세트를 잡아냅니다. 마지막에 이 앞돌리기는 아, 조금만 또 두께 미스가 나오면 잘못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네. 아주 뭐 확률 높은 공격을 해주면서 오태준 선수 아주 자신감 있는 또 성공 보여줬고 네.